제 별명이 멸치인데, 네. 처음 별명이 지어질 때만 해도 그냥 멸치라고 이제 불리다가요. 저희가 아시아 투어를 돌면서 세계 그 아시아 각국에서 정말 해외 팬들도 한국말로 된 플랜카드를 들어주시면서 이제 아시아의 멸치라고 써있더라고요. 그래서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.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파리 공연 가고 또 이제 5집 준비를 하면서 LA 콘서트도 가고 하면서 다시 바뀐 게 보니까 월드 멸치로 바뀌었더라고요. 그래서 아 우리 슈퍼주니어가 글로벌하게 나아가고 있구나라고 개인적으로 느꼈습니다. 네. 네.